자, 이번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사영관 차장이 살펴보고 있는 수소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테마 좋다 좋다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잘 안 가요. 네, 아직까지는 주류가 아니다라고 네.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쪽들이 먼저 득세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까지 같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원의 다변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 국가 산업 근간이 되고 있는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필수다. 생존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일단 생산 보조금 포함에 이 수소도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유럽연합이라고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만 있느냐? 아닌 상황이에요, 역시나. 이번에 가장 크게 러시아로부터 LNG 타격을 받은 곳이 지금 미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쪽들도 그 어떤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10년간 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의 확정을 시켜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탄소 중립, 녹색 산업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소는 지금 당장은 어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이 차량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어떤 산업용 에너지의 큰 하나의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수소가 지금 뭐 시세를 분출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에너지 다변화의 정책이나 앞으로의 흐름 패러다임을 네. 봤을 때 수소를 우리가 빼놓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수소 시장이 결코 작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자동차 시장만 생각하면은 예전에 우리 현대차에서도 제네시스 승용차 단으로 적용하려던 수소 차량을 일단은 개발을 해놓고 생산까지 하려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잠깐 밀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성이 차량 부문에서는 수소차의 시장성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 해에 팔리는 게 2만 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생산해서 파느니 차라리 지금 빠르게 빅트렌드로 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보여준 거예요. 네. 다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체로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소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 2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만큼 산업용 발전 시장에서는 이 수소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은 전기차지만 향후에도 전기차 하나로만 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수소 차량 이런 쪽들도 어떤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그리고 장거리를 운행해야 되는 이런 화물차라든가 그런 쪽들에는 그렇죠. 많이 사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50년이 되면은 예측을 하기로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 중 12%가량을 이 수소가 담당을 할 거다라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괜찮아요. 최근에 일단은 1월 들어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네. 굉장히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약간은 고PR이다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수소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뚜렷하게 숫자를 아직까지 크게 내주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어떤 효성 중공업이라든가 유니크, 동아화성, 풍국주정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소단에서도 네. 자극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차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수소 관련 테마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연초가 되면서 분위기들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어서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종목들, 수소 관련 테마 종목들 중에 네. 저희가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네. 어떤 거 보세요, 사장님? 네,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용 이런 쪽들도 있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도 있어요. 네. 효성 중공업이라든가 뭐 두산 퓨얼셀 네. 이런 쪽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중소형주 네네. 그중에서도 기술을 갖추고 있는 강소기업 이런 쪽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골라온 기업은 유니크라는 유니크요?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봉상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12월까지는 쭉 빠지는 흐름들 화면상에서 보이신 것처럼 만들어서 4,500원까지 내려갔다가 1월 이후로는 급격한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올랐다가 매물대 상단 6,700원을 막고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아직까지 탄력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5일선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동 변속기, 사실상 자동차 쪽입니다. 네. 자동 변속기 쪽에 들어간 핵심 부품인 유압 솔레노이드라는 부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선 점유율을 70% 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만큼 강소 기업이다, 기술력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소 연료차에서도 전기 생산 장치인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택 쪽으로 수소 공급 제어하는 FPS 밸브라는 것들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수소 탱크인 솔레노이드 밸브 쪽도 같이 들어가요. 이 수소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가열차계 이런 부분들을 110개 국정과제 이런 쪽으로 지금 포함을 시키면서 수소에 대해서도 역시나 에너지 함축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주도로 가고 있고 민간이 지금 같이 가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줄 분야가 이 수소 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을 관심권에서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네. 부분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니크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시죠. 최근에 일단은 급등을 네. 좀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 만약에 여기 6,700원을 또 돌파하지 못하고 네. 무너진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너무 급등했을 때는 따라가면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5일선 한 5,900원, 6,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바로 120일선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가 부근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5일선부터 한 120일선 위치에 있는 5,600원까지 짧은 구간의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손절도 마찬가지로 15% 이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직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120주선 주봉상으로 보이고 있는 120주선 위치에 있는 7,000원까지 본 이후에 여기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수소단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목표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소 관련 테마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고 올해 또 다시 부각받을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니크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한번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상인권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